1047번이요. 함수에 대해서요. 이렇게 되고 y가 곡선을 지날 때 a 값은 이렇게 된다. 인수분해가 되나? e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1, 3, 1, 2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 같지?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힘들겠지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f'x는 2x 마이너스 3이다.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. 이런 걸 서비스로 적어주세요. 자, 그렇다. 그렇게 되면요. 곡선이 두 점을 지날 때 a의 값은 이라고 했지. 그러면 f, 얘를 적분하시면 fx를 구할 수 있겠다. 얘를 적분하자. 그럼 2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네. 이제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0,1을 넣으시면 1은 c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므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. 그러면 a는 4, 6, 1, 11 이렇게 나옵니다. 5번.